1861년에 버지니아 주가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아메리카 연방에서 United States of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버지니아 주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부에서는 로버트 리 장군을 제너럴 로버트 리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즉시에 남부에 있는 11개 주가 다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탈퇴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의 연방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여기에서 남부의 11개 주가 탈퇴를 해서 자기네들은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Confederate State of America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쪽은 United States of America고 남쪽은 Confederate State of America고 이렇게 결국은 실질적으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남북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남쪽과 북부가 전쟁을 했다고 해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이거를 Civil War라고 합니다. Civil War는 말하자면 국내 전쟁인데 그러니까 내전이죠. 내전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국은 남부가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이제 북부가 승리를 해서 남부의 Confederate State of America라고 하는 것은 종전과 동시에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남부의 11개 주가 다시 United States of America에 들어와서 다시 한 나라로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선 저설망정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로서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어 버렸는데 해방을 시켜 버렸는데 그래서 이 남부에 있던 흑인의 많은 흑인들이 전부 북부로 와서 결국 그때 연방 정부가 필라델피아에 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쪽으로 또 뉴잉글랜드 쪽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남부에서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그 백인들이 자기네들을 노예로서 사용을 했고 전쟁은 졌고 노예는 해방이 됐지만은 그래도 남부 사람들은 흑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고 자기네들을 대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북부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낯선 북부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남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눌리고 있는 흑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부에 있는 흑인들과 남부에 있는 흑인들 사이에는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북부에 있는 흑인들은 백인들이 대우를 잘 해주기 때문에 조금 과도할 정도로 자기네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백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위에 서려고 하고 또 백인들에게 대해서 과거에 너희들이 우리를 아프리카에서 총을 가지고 와서 붙잡아 와가지고 노예로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남부에 있는 흑인들은 아주 유순합니다. 그래 남부에 있는 백인들은 또한 흑인들에게 대해서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차별 대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에는 곳곳에서 남북전쟁 때에 싸우던 그 장군들의 동상이 여기저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샬롯필 버지니아, 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가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의 한 공원에 제너럴 리,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샬롯필 시의회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지도 오래고 이제 다 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되었고 그런데 그 남북전쟁 때의 영웅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동상을 철거하기로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남부의 백인들이 아주 반발을 했습니다. 제너럴 리의 동상을 옮기다니 그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8월 11일 이날이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 저녁에 약 100명의 백인 우월주의자들 순수 백인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백인 우월자들이 무장을 하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동상 철거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백인 우월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의 캠퍼스에서 행진을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 그 남부 군대 Confederate Battle Flag 전쟁할 때 남부 군대가 전쟁할 때 들고 나왔던 그 길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또 그 길뿐 아니라 나치의 기 때 지금 그 나치를 옛날 그 독일의 히틀러의 사상을 오늘날도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남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니오 나치라고 하는데 이 나치의 기도 들고 나왔습니다.
남부 군대 기와 나치 군대의 나치의 길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트럼프의 사인을 가지고 와서 트럼프의 사인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트럼프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다. 트럼프도 백인 우월주의자다. 우리와 한패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의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부르짖은 구호를 보면은 White Lives Matter, White Lives Matter, 백인들의 생명이 또는 백인들의 생활이 중요하다, matter, White Lives Matter.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과 또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이민들이 미국에서 세력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되묻지 못한 일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인 개신교 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왜 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의 세력을 잡고 있느냐.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White Lives Matter. 또 이 사람들은 You will not replace us. You will not replace us. 당신들이 우리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Jews will not replace us. 유대인들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리에 자리를 점령할 수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있는 토종 인종들에게서부터 그 배척을 당하는데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장사 기술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은행을 운영하고 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원래 거의 거러지 고를 하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금융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세력이 많습니다. 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반감이 많고 유대인을 타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Jews will not replace us. 또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 중에 중요한 것은 Blood and Soil. Blood and Soil을 오늘 내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인종주의자들입니다. Racist 인종주의자들이고 anti-Semitics 유대인 반대주의자들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대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느냐고 할지면 White Supremacist, White Supremacist라고 하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또 White Nationalist,
백인 인종주의자들, 또 니오 컨퍼더레이트, 니오 컨퍼더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남쪽 옛날 군대의 그 정신을 받아서 니오라고 하는 것은 뉴란 말 아닙니까? 새로운 남부 정신을 받은 남부 사람들, 또 니오 나치스, 새 나치, 또 쿠클룩스 클랜, 보통 우리가 KKK라고 하는 집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흰 유니폼을 입고 머리에도 흰 모자를 쓰고 후드를 쓰고 모자라기보다 후드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예, 쿠클룩스 클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주동 시위대의 주동 세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대 시위대는 사람들이 아주 평화적으로 일했습니다.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8월 12일 날도 꽃 같은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반대 시위대와 충돌을 해가지고 14사람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엉뚱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임스 알렉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알렉스 필드 이 사람은 오하이오에서 온 20살 난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자동차를 타고 반대 시위대의 한복판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19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히틀러를 독일의 히틀러를 존경하고 이 나치의 사상을 존경을 하고 우리의 미국에서도 히틀러와 같은 영웅이 나와야 된다고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을 시켜버려야 되고 다른 소수민족도 다 축출을 해야 되고 원래 우리 개신교 백인들이 이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위를 보통 이제 그 Unite the Right Rally라고 합니다. Unite the Right Rally. 우익을 연합하는 그런 시위라. 또는 이 시위가 샬롯스빌에서 생겼기 때문에 샬롯스빌 랠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토요일 날 8월 12일 저녁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고 할 때면은 양쪽 다 잘못하고 있다. 시위대도 잘못하고 있고 반대 시위대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내나 인종주의자구나.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시위대만을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시위대도 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시위대를 나쁘다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시위대도 시위대도 나쁘다고 이렇게 해야
자기의 입장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 날 8월 14일 날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말하기를 그 시위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말했는 것을 뒤집어서 이번에는 반대 시위대는 잘못했다고 안 하고 시위대가 잘못했다. 시위대는 그 범죄인들이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KKK 또 니오나티스 또 화이트 수프리마티스 또 다른 헤이트 그룹 혐오 단체들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혐오 단체라고 합니다. 헤이트 그룹 사실 그 영어를 조금 하다가 보면은 영어가 참 쉽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 혐오 단체라 단체라고 하는 말도 그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고 혐오라고 하는 말도 어려운 말인데 미국말로는 hate란 말이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압니다. hate 하면 미워한다. 그룹 사람 여럿이 모이는 그룹 이건 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말하자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hate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룹이라고 한 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hate 그룹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려고 하면은 점잖게 하기 위해서 한문자가 섞인 그런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혐오 단체라. 그냥 우리 보통 말대로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이러면 뭐 다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혐오 단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실질적이고 통속적이고 뭐를 다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곁길로 들었는데 트럼프가 그 다음 날 다시 또 기자회견을 모아서 또 이번에는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거 할지만 There is blame on both sides. There is a blame on both sides. 양쪽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자기의 그 이견을 뒤죽박죽으로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내나 인종주의자냐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 기반의 강력한 일부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로 나왔을 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정치의 주류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트럼프는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대한 비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KKK의 책임자로서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했으면 우리들은 트럼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도로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시위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인종주의자냐, 백인 우월주의자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도 인종주의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트럼프를 좋다고 트럼프 지난 선거 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특별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 교인 중에서는 더 많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표를 찍지 않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거리 이야기는 대개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KK, 쿠클룩스 클랜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생기냐고 할 때면 이 말은 히랍어 쿠클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쿠클로스는 말은 서클, 둥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말합니다. 무슨 모임을 서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것을 그 문학 서클이라 그렇게 말하듯이, 그래, 이 KKK가 이 서클이라는 말, 쿠클로스라는 말을 이제 히랍어에서 따왔는데, 이것에 맞춰다 보니까 또 이 KKK는 좀 비밀단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이상하게 쿠클루 클랜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화이트 수프리머시, 백인 우월주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하는 일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자면 연방정부에서 자꾸 백인들을 그 우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남부에서는 흑인들을 아주 멸시를 하고 습격을 많이 하고 또 린치도 합니다. 비밀로 붙잡아가서 좀 매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로만 캐트릭을 아주 싫어합니다. 천주교회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 있던 원래의 개신교 백인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천주교 교인들이 와가지고 또 미국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남부에서는 지금도 천주교 교인들을 아주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북부에서도 천주교 교인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2등 시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J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아주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결국은 존 F 케네디가 제명대로 살지를 못하고 대통령 몇 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역사의 주류를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천주교 교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 나치는 히틀러가 조직한 정당입니다. 내셔널 소셜리스트, 인종주의적인 사회주의라 그런 말입니다. 나치라고 한 A는 내셔널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내셔널이니까 그게 중요한 글자 NA를 땄는데, 그 다음에 ZI라고 했는데 소셜리스트라고 하면은 SOCIA 이렇게 스펠링이 나가기 때문에 CI라고 해야 되는데 왜 ZI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고 이 나치 정당은 독일 정당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셔널 소셜리스트라고 한 말을 독일어로서는 나셔널 소시오리스트, 소셜리스트, 소시오리스트라고 합니다. SOCI가 아니고 SOZI입니다. C자 대신에 Z자를 씁니다. 지브라 할 때 Z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오 나치라고 하는데 새 나치라 그것은 나치의 히틀러의 사상을 본받아서 히틀러 하는 식대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인데 이 니오 나치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조직이 있고 또 국제 연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이 니오 나치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드앤드 소일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블라드앤드 소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부터 있었는 말인데 이것은 독일 농민들의 독일 농민들의 정서입니다. 여기에서 블라드앤드 소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블라드앤드 소일이니까 그 이제 시위꾼들이 무장 시위를 하다가 이제 충돌을 하면은 피를 흘리게 되고 또 그 피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블라드 피고 소일은 땅이고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블라드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혈연 관계 그러니까 인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일이라고 하는 것은 흙인데 영토라고 하면 더 분명할 건데 왜 하필이면 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택했느냐. 흙은 농민들에게는 영토보다도 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흙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 말하자면 그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트 운트 소덴, 블루트 운트 보덴, 독일어로 블라드 앤드 소일이란 말인데 그래서 이 독일 농민들은 이 블라드와 블루트 운트 보덴 흙이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네, 히틀러가 이 블라드 앤드 소일을 자기의 나치의 슬로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더 강조를 하는 것은 엔티세미티즘, 유대인에게 대한 반감입니다. 독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독일의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십니다. 그래 히틀러가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레이시즘 이것이 이제 블라드 앤드 소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번 시위에서 이 블라드 앤드 소일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인종과 영토라. 우리 미국은 백인 개신교 백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천주교 사람들이나 백인 아닌 사람들 백인 중에서라도 동부 백인, 동부 유럽 백인, 남부 유럽 백인은 옳은 백인에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백인들이 백인들의 나라 이 영토에 그 순수한 그 백인 아닌 사람들을 다 세력에서부터 물러가라고 하는 그러한 시위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